呢个今日我做餐食咗一半啦，咁就系一嚿番薯啦，数粒番茄仔同埋一块鸡胸肉。减肥的生活，但其实系因为我阵间会食好嘢，所以我先谂住我早餐系食得轻轻啲。我而家喺度睇紧之前去济州岛旅行嘅相。上次我系同潘棉去济州岛揾住住啦。哇，你冇真系极度耐冇去旅行咯。其实济州岛就系半年前，即系上年12月去啦。跟嗰阵就话4月要再去睇樱花嘅，但系点知一个肺炎咧，就搞到所有嘅 plan 都要取消咯。但系真系劲怀念嗰次旅行，我其实系嗰次旅行令我更加中意济州岛。俾大家睇下啲相。啊，劲怀念去海边咯。真系，其实虽然嗰阵好冻啦，但系真系吹住海风，好开心，好舒服。啊，济州岛嘅海边系咪好靓啊？虽然个景系靓，但系我觉得重点嘅系同边个去。上次同姐姐同埋潘面佢哋去旅行，系真系好开心玩得，佢嗰阵系冻死。姐姐，我挂住姐姐啊！所以最近其实我觉得。住係一個低電量嘅模式，因為我係需要一個去旅行、去散心、去叉電嘅人嚟嘅。同埋尤其是最近韓國嘅疫情都幾反反覆覆啦，韓國其他市基本上都冇乜新嘅確診啫，但係首爾其實最近都係每日有增加嘅。唉，咁所以出門口都係 keep 住戴口罩啦，咁所以其實都係日日要焗住啲皮膚，咁所以到最近都仲係未夠膽去出去做 facial，咁所以唯有自己喺屋企敷面膜，等啲皮膚可以有放鬆嘅時間。咁有关面膜嘅部分咧，就想同大家介绍呢一个系 Olay 最新韩国制嘅香槟海水面膜。咁最近呢一个几礼拜都净系用呢个面膜，济州岛咧四面环海，而且佢哋嘅水质咧系非常之干净嘅。咁呢个面膜里面嘅成分咧系会有济州熔岩海水萃取，咁因为成分里面有稀有嘅矿物质啦，所以对皮肤好好啦，系会有一个好好嘅美肌功效。咁除此之外咧，仲加埋济州酵母，系用咗专利香槟发酵技术。佢哋可以大大提高保湿功效，比一般嘅熔岩海水高出200倍嘅保湿度。咁我而家呢个皮肤咧，就系连续用咗个几礼拜之后，我而家咩都冇搽嘅一个状态啦。但大家可以见到咧，皮肤系好似饮饱水咁样，系好有活力啦，会有一个蓬蓬的感觉。咁我阵间要出门啦，所以而家咧都嚟敷下呢个 mask 先。咁呢一个面膜布咧系100% 天然纤维面膜嚟嘅，咁所以咧就好似第二层肌肤咁样啦，系可以大大提升呢个精华嘅渗透力。咁呢个面膜咧有三重保湿锁水配方，我呢王牌高纯度 B3，99% 嘅高纯度 B3 可以保湿、抗氧化、强化肌肤。透明质酸系天然嘅保湿剂，可以锁住自身重量1000倍嘅水分。维他命 B5 Pro 瞬间补水，重现水润透明感。呢一敷咧持久保湿可以达12个钟啦，如果连续用10日嘅话咧，效果会更加显著。咁因为可以深层保湿锁水啦，咁所以可以抚平因为干燥造成嘅细纹嘅，咁所以敷完之后内到外皮肤睇落去好似好水润饱满咁样。最近因为每日都用 Olay Mask，皮肤就算而家素颜啦，个状态都系好好啦。就算头先大家见到敷 mask 之前个状态都系非常之好嘅，咁所以我最近咧都系比较偏好化淡妆。好啦，而家化完个妆啊，妆感咧非常之好。果然个底够好嘅话，你上任何妆咧都会非常好睇。而家有一个韩妹嘅水亮透明感。好啦，而家咧就准备出门口先。哦，여기약간정로왕같은데어맞아맞아맞아맞아정로왕거기그보고있잖아어맞아맞아맞아맞아홍콩분위기야역시송도이홍콩느낌많이나네진짜많이나저의반이는他做过香港6年半，他差点拿到身份证，所以他对香港很熟悉。讲广东话，呢个咩嚟噶？欢乐参杂，所以我哋而家食咩啊？哦，100元，幸福感。你哋查得唔得？查得你，哦，이정도면查得지알아듣고。影片很少人介绍仁川的东西，所以想说今天来，然后可以给大家看一下。这里到底有多像香港？因为这边就是
怕你说是模仿香港的设计吗？我来过这里几次，我也觉得超级像。Cheers。또여기연예인들도많이살아여기에서국제학교애기들보내려고국제학교가진짜많아비싸잖아오여기도비싸지당연히원래한국은그냥무료잖아우리배차겠다구독자들이막너지금살빼는건맞아막이런거저런거먹고맞아요나즐겨먹을거야지금사는게힘든데먹는거라도좀재밌게좀신나게먹어야지아니나살빼는게목적아니야나건강해지려고그래하는거야몇번을말해한달에 2kg 정도빼려고지금근육도생기면체중이중요한거아니잖아이렇게하는거구나아오대박신기하다어날씨도좋고사진찍고싶어 A 동은핑크색이고뭐 B 동은노란색이고막그래우산이어우산이해외그런아우라시같아그치나는약간여기센트럴느낌도있는것같아송도를소개해주세요아저기쉑쉑버거쉑쉑버거쉑키쉑키쉑키쉑키나초록색제일예쁜것같은데인천에서집살까 돈있어 아니여기서투자하면영주권이나와서살수있는동네가따로있잖아영종도나도그거알고있어아니학생들이막물어봐서거기인천공항있는데요 아진짜거기밖에없어근데싸아니근데누가거기살아 콩지에콩지에도그렇게가깝게살지않지강서와서살지 맞아맞아이미신고없는데공항옆에서살아그럼차라리제주도에서사는게더낫겠지아제주도는근데한국사람들은지금다팔고있어근데여기너무예뻐왜해외같아나지금뭔가뭐이탈리아같은내용같아밤에진짜예뻐여기다이렇게나무에다라이트있거든진짜예뻐우리여행왔어요 이탈리아 이탈리아왔어요아이스크림여기아이스크림무인그거야들어가보자엄청더울걸저번에가봤는데되게덥더라고근데되게신기하다여기다무인으로돼있네가게들이다이렇게무인으로돼있으면어떡해막좋은건데좋은건가과연여기가여기되게쉬워매력있어서울만안가면돼아진짜서울좀막히긴막히다여기마트큰마트있네엄청커영어로돼있네홍콩같아오맞아약간홍콩에그센트럴에있는그그마트있잖아그마켓플레이스어맞아마켓플레이스왜그렇게흥분해아니나홍콩에대해서많이잊어버렸어벌써 이런거홍콩사람들이약간신기해할것같아쓰레기야어이렇게하고그다음에음식물을여기다가버리는거야그냥보통쓰레기고그다음에엄청귀찮아어이렇게해서엄청귀찮아캔고철유리형광등근데솔직히우리집도있어그래서이런거되게귀찮잖아어이좋아이게식면돼있어이런거좀설명해주면재밌을거야그게무인택배야나올라갈수없어강아지아니에요강아지아니에요고양이오늘바로아이고아이고냄새맡아야돼어지금꼼짝못해집좋다바다보이네오아나나나나손좀씻고아개냥이야진짜개냥이몇살이야몇살이게어애기아닌것같아어애기아니야얘지금7살 반오래됐네어7년반이쁘지예뻐아유 올라가엄청예쁘다그치예쁘지눈이파란색이야진짜예뻐얘지금기분이좋아만지니까아사람이오니까아사람이오니까되게멋있어궁금해궁금해궁금해궁금해좋아해그럼미라노나유튜브에나올거야맞아내유튜브에나올거야아근데얼굴이멋있어오개냥이야원래고양이들이막다른사람맞아가잖아도망가는데모니가너무예뻐책도너무예뻐냉장고보자비밀이야비밀이야비밀이야시원한거줄까똥소이똥똥소이이게한국사람들이잘안마셔맞아맞아맞아맞아근데한국인은그런거신경안써요안써아아나이소파사고싶었어뭐집꾸미기같은데서볼수있는나거기에서방꾸밀거야맞아거기에서방꾸미기에서한거야안가왜안가안오네안와안와이거옷장도있고옷장잠시공개하겠습니다예끝캡처하세요 여러분
화장실입니다. 끝. 화장실 몇 개야? 화장실 두 개. 아우 나도 큰 걸 하나 사고 싶었는데. 아 이거 사, 이거 좋아. 아 집 둘 데 없어. 나중에 우리 집 오면 알아. 너 그냥 벽에 있으면 되잖아. 나 이런 벽 없어. 아 그래? 자리 공간이 없어. 자리 아 그래? 벽 이 공간도 없다고? 이 공간 없어. 집이 구조가 조금 애매해. 그래서 이사하려고. 진짜 많다. 진짜 옷밖에 없어. 나 이런 주방이 좋아. 왜? 크니까. 나 요리하잖아. 딱 여기 넣고 여기서 손질하고 응. 그 다음에 여기서 요리하고 와 딱이다. 살아야겠네. 아파트 월세 같아지. 감토리 건데 이렇게 평평하게 주는 거를 더 좋아해. 얘가 까다로워. 이렇게 간 돼 있어? 아니 그냥 생. 까는 거야. 치킨 포켓. 오 어이구 어이구 와서 먹네. 이 왕 같아 지금 우리 따라가고 있잖아. 너야? 나 맨날 제발 먹어 막 이래. 아 저 지금 밖에 나가고 싶어. 나가? 원래? 저기 유모차 비비채. 아니 근데 고양이가 안 나가잖아 원래. 개냥이라니까 진짜? 진짜 근데 개냥. 어떻게 알았어? 나 자꾸 강아지래. 원래 고양이 키우는 사람이 그런 생각조차 없잖아. 아 쟤는 저 밖에서 자꾸 나가자고 해. 야옹 야옹 이래. 고양이 왜 싸지? 설거지 기계. 한국 사람들은 귀찮아. 나는 그냥 설거지 기계. 나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나. 근데 더 빠르잖아 솔직히. 여긴 그냥 방이야. 그냥 방. 쳐다보지도 않잖아. 왜 이래. 늙어서 그래. 늙어서 사냥을 잘 못해. 오! 온다. 왔습니다. 고양이 가지고요. 가지고? 데리고. 그냥 엄마 같아서. 제 애기예요. 쥐요. 쥐요. 소운데? 아 그래? 어 나오야. 이거 가이. 가이. 아니. 엄마가. 이거 칼국수인데 왜 이거 들고 있어? 그냥 하면 되잖아. 얘는 요리 못하는 사람 맞네. 홍콩 친구가 집에 왔으니까 내가 한국 음식을 해줘야지. 엄마 손맛 다시 빼. 이거 왜 중요해? 그냥 해산물이잖아. 엄마가 준비한 감자. 아 감자도 넣어? 응. 감자도 있고. 감자를 넣고 3분 정도 끓인다. 이거 2인분이잖아. 1인분만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어. 얘가 졸릴 때 내가 방해하면 안 되지. 절대. 와 소떡소떡. 우리가 만들었어. 멍치지 마세요. 괜찮은데? 필수한데? 밖에서 먹는 그 사는 거랑. 그래?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게임을 많이 먹지? 내 생각에 홍콩 사람들 더 좋아하는 거 같아. 근데 우리 간식으로 먹잖아. 근데 여기서는 반찬으로 뭔가 냄새살해져서 이거 먹으면 기분 좋아. 한국 사람들은 비올 때 먹어. 칼국수 파전이랑? 응. 애기 같아. 애기야. 나중에 엄마 될 자신 있어? 아니 안 돼. 배경 이런 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 내용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어디에서 찍는 것보다.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내용 뭐는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야? 선배님? 선배님? 조명인 것 같아. 이건 내 전 남친이 알려준 거거든. 나 그때 몰랐었어. 아예 신경도 안 쓸 때였는데 전 남친이 그 관심이 많아. 촬영 뭐? 같은 거 자꾸 내 영상 보고 너 여기서 어떤 조명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알고 있는 거 많은데 안 나오고 있어. 귀찮아서. 근데 확실히 한 거랑 안 한 거 확실히 달라. 맞아. 우리 집 한 요 정도? 좁지 않은데 촬영 뭐 그런 거 하려면은 조금 부족해. 그러니까 나도 삼각대 놓고 막 해봤다? 그랬더니 방이 꽉 차. 맞아. 솔직히 지금 투룸인데 14평이거든? 괜찮아. 솔직히. 크지. 야 나 홍콩에서 혼자 살았을 때 나 7평짜리 살았어. 어 나 그 전집 9평이었어. 어 9평도 솔직히 살만해. 근데 부족해. 이게 살다 보면 물건도 많아지고 그 촬영할 때도 그거 막 해야 되고. 맞아. 위에다가 조명이 자연광이 잘 안 들어와. 남쪽이거든? 그 남쪽 제일 안 좋아. 남쪽이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 빛이 잘 안 들어오잖아. 내 패턴을 보면 나 되게 늦게 일어나잖아.
일어날 때 이미 저 있어, 그 해가. 남쪽은 12시? 이때는 이미, 이미 지기 시작해. 근데 나는 편집을 너가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 아예 안 하는 줄 알았어. 작년에 아예 안 했어. 근데 아예 안 하면 너가 원하는 영상이 안 나와? 조금 그런 것 같아. 작년에 내가 그냥 찍고 싶은 부분만 찍었어. 다 줘야 돼. 비밀 같은 거 없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 오늘처럼 이렇게 찍잖아? 만약에 우리 무슨 비밀을 했다? 뭐 그 사람이 알 수 있으니까. 믿음이 있어도. 아 근데 처음에는 진짜 재밌었어. 컷 편집하고. 어 맞아 맞아. 컷 편집하고 다 하면 뭐가 진짜 뿌듯해. 막 컷하고 막 해가지고 이어서 쫙 보잖아. 처음 뿌듯한 거야 그게. 맞아. 그거 재밌었어. 근데 역시 모든 거 다 오랫동안 하면 그게 맞아, 와. 맞아. 나 솔직히 되게 늦게 구했어. 편집자.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좋아. 나도 자꾸 바꾸는 사람이라서. 그리고 나 갑자기 해달라는 스타일이야. 오늘 뭐 몇 시까지 이거 할 수 있을까? 나 항상 이렇게 물어봐. 근데 항상 해줬어. 빨리. 그 사람도 빨리빨리 하는 게 좋고, 나도 자꾸 생각이 바뀌니까 자꾸 빨리빨리 해달라 뭐 그런 것도 되게 많고. 근데 서로 예의 있게 뭐 이해하게 하려고 하고. 그건 뭐 연애 같아 지금. 근데 진짜 맞춰가야 돼. 친구 사이도 그렇고 뭐 학생이나 뭐 선생님도 그렇고 어떤 사이도 다 똑같은 것 같아. 초보 유튜버 그런 카페 같은 게 있어. 거기서 보면 다 사람들의 꿈이 그거야. 편집자 구하는 거. 너무 귀찮으니까 막 거기서 다 그래 사람들이. 아 편집자만 있으면 1일 1영상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아니야. 그것도 아니지. 진짜 너무 100% 잘 맞는 이상 그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엄청 잘 먹었어. 잘 먹었습니다. 야, 너 PT 선생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얘기했어. 나 만큼 먹는다고. 자나요? 자니? 이 손 탈 때 자니? 2시에 새벽 2시에 자니 점점점